자, 시험이 내가 쉬웠다고 말하는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 쉬운 근거는 1. 화법작문이 4번부터 7번까지 융합형이 없었어. 2. 문학이 융합이 하나도 없었어. 3. 비문학 지문이 짧아졌어. 그럼 뭐더 어떻게 쉽게는? 엄청 쉬워진 거지. 이게 3년 전 쉬운 형태로 돌아간 건데. 굉장히 쉬워가지고 문학은 좀 보다 보죠. 문학은 한 10분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오늘 거의 지문 안갈것 같은데 할거 없는 것 같고 비문학도 까다로운 게 없을 것 같고 문법은 11번, 12번 그것만 눈이 마르듯이 조건 주어진 조건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문법을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뭐부터 볼 거냐면 문학부터 한번 보자. 문학 오늘 예상은 문학 화법작문은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문법 그런 다음에 비문학 두개 어려운 거 정도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학 초 스피드로 한번 끝내볼게. 이건 뭐 EBS 연계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고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문학을 15분 안에 못 끝냈다. 아직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문학이 몇 번부터 돼 있니? 어디서 오셔? 문학 몇 번? 어? 16번? 문학 16번. 자, 우리 내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이건 이제 고전시가 두 개를 냈어. 고전시가 두개 내고 쉽다고 말한 게 뭐냐면 고전시가를 두개 내고 여기에 무려 다섯 문제를 냈어. 거저 쉽게 낼게 시간 줄여줄 게 이거잖아. 두개 영역도 아니고 고전시가 하나의 영역에서 다섯 문제를 준다. 자,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내가 하는 방식은 무조건 이 작품이 뭔지, 여러분 뭐 고산 국어과하고 상충과가 알겠지만,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금 이건 너무나 뻔한 작품이 나왔고,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보기를 보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이게 무슨 작품인지. 그리고 아는 작품이라도 보기의 핵심에서만 움직여라. 이거잖아.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움직여라. EBS 정리하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니? 그게 지금. 수능하고 정 상관없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럼 이것도 고전시가가 만약에 우리 논리로 두개 작품을 같이 나왔다는 건이 둘은 공통의 범위에 있다는 뜻이지. 공통이 뭐든지 보니까. 자연 감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체인호 이런 대로라면 뭐, 자연 속에서의 무역, 풍류, 이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지? 지금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보기에 그렇게 써 있던데? 자, 보기 문제부터. 이제 나머지 지문 거의 안 가고 한번 풀어볼게. 자, 20번부터 한번 가볼게, 20번. 보기 활용해서 나부터 보래.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럼 보기의 내용과 다른 거 찾으면 되겠고, 이 보기의 내용이 나를 설명하겠네? 자,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 국어과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의국옥의 음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 국어과가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두 가지를 설명했네. 비문학 예제부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서 봤더니 아, 이 작품은 니네가 알고 있는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아, 여기에서는 후학을 양성했다라는 거랑 음병에서 하나는 플러스 이 이후에 찾아온 이들이 많았다. 찾는 이들이 많았다는 건 공부하러 왔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 즐기러 왔거나. 아직 자연 속 즐기는 건 모르더라도. 자. 한편 그가 고산 국옥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액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됐네.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 이제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교유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맨날 똑같은 거지 뭐. 이거 물화일체 뭐 몰라도 되지만 이거 뭐 물화일체 몰라도 되는 것도 지식이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더니 자연 속에 있네. 그럼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 속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 왜냐하면 여기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은 군맨이고 여기 오는 애는 욕심 없는 애들이잖아. 그럼 기본이잖아, 기본. 화자가 자연에 온다, 욕심이 없다. 이건 기본이지.
자연에 오면 무역이니까 무조건 따라 나오는 거는. 자연은 그럼 무조건 플러스의 대상이니까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과 자연 물화일체 좋아 이거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그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또 뭐야? 플러스를 배운다는 거지. 플러스를 배우면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 뭔지 몰라도 플러스의 도리를 배운다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즐기려라. 똑같은 말 부연한 거잖아. 자연과 플러스 자연에서 이렇게 도를 배우고 그 도를 실천하면 참된 즐거움. 독해지 뭐. 문학은 비문학이야. 일론 능력. 요거 못 이기면 못 풀겠지? 1번. 고산국옥에서 생활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국옥이 작자와 번인들의 교우 장소로 아까 교우했다며 여기서 친구들하고. 그럼 안 가도 되지? 작품 창작 이후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 왜? 이거 뭘 물어본 거야? 많이 찾아왔다며 이후에. 그럼 이거 그대로 가는 긍정적인 반응. 긍정이니까 찾아왔겠지 뭐 그럼.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아까 뭐라고?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공간. 여기에 정자지에서 학문했다며 그럼 치워도 되고. 참된 즐거움과 관련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송혜기 요게 참된 즐거움 자연에서 배우는 거잖아. 자연과 하나 되는 거지. 강학과 영어 룸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왜? 강학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인 거. 인간 뭐 강의를 하다 이런 얘기면 영어 룸풍 자연을 읊다. 됐네. 뭐 그러면 자연 그리고 인간 서로 어울릴 수 있다. 좋아. 이 말에 다른 말이지 뭐. 그럼 5번이네. 자연 감상에 대한 송혜기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 이 문장을 봐봐. 여기에서 눈에서 자연을 바위를 덮은 눈에서. 그럼 눈이 내렸는데 이 눈이 내려서 바위를 덮었네라고 하는 눈 내린 바위의 모습을 묘사한 거지. 여기에 플러스 인간이 뭐 한다는 얘기가 어딨어? 여기에 그냥 눈이 내린 바위의 모습을 화자가 보고 있는 거네. 화자가 보고 있는 거지. 이 속에 뭐 눈에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말이 안 되지. 그냥 5번이고. 그럼 이게 궁금하면 가봐. 그 부분에 이제 이거 궁금하잖아. 그럼 빨리 가서 요 부분만 해석하는 거지 뭐. 눈 여기 있네. 표시해줬네. 국어는 어디며 문서는 세모코다. 몰라.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새라.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을 거야 아마. 눈 속에 묻혀 새라.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이 없다 하노라. 그럼 이게 지금 국어는 어디 매냐? 문산의 세모다. 몰라도 돼. 모르겠어. 문산이야. 근데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다. 그럼 무조건 뭐야? 문산이라는 장소에 기암괴석이 많은데 눈이 내려서 눈 속에 묻혀서 너무 아름답다. 묻혀 세라. 아름다운 예찬하고 있는 거잖아. 유인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오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 유인 해석 못해도 돼. 뭐뭐는 오지 아니하고 어디에? 문산에 오지 않고 기암괴석 눈 묻힌 거 보려고 오지 아니하고 볼것 없다 하노라. 그럼 논리상 유인은 세속인이네. 자연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이네 이거잖아. 그럼 이거는 눈 내린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자연을 예찬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조화를 이루려면은 이 문장 속에 화자나 사람이 뭐 같이 추가가 돼야지. 여기에 뭐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게 없잖아. 그럼 답은 5분이고.